불이 확 타오르는 때에는 기운이 상승되는 그 기운이에요. 그럴 때에는 참 좋은 일들이 많았고요. 돼지가 집안으로 들어온 그럴 때 또 재물이 상승되더라고요.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꿈을 꾸면 그래도 대박이 난다. 대박이 나거나 기운이 좋다. 거의 이제 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자로서 이 길을 와가면서 이제 꿈으로 선봉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일반 분들도 일반인이지만 가물이 있거나 또 이러신 분들 꿈으로 예지를 한다고 하죠. 네. 조상에서 언지를 주는 거고 신에서 가리킴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겪은 거로는 불이 확 타오를 때에는 기운이 상승되는 그 기운이에요. 네. 그럴 때에는 참 좋은 일들이 많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돼지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그럴 때 또 재물이 상승되더라고요.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제자가 꾸거나 제가 집이 꿨을 때에는 재물이 상승되는 꿈인데 또 역으로 제자가 대신해서 돼지를 때려잡아줘요. 네. 그러면 그 제갓집이 금전의 기운이나 재운이 하락으로 돼 있는 걸 올려주는 거더라고요. 제자로 나온 거지만 신령님이 그 집의 기운을 안 좋은 걸 눌러서 제복을 일으켜갖고 벌복을 해준 거예요. 불이 났어도 네. 옆에서 누가 불을 자꾸 끄거나 네. 이건 안 좋습니다. 아 정말요? 네. 확 타야 돼요. 타다가 마는 것도 안 좋아요. 꿈에 만약에 무당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꿈에 부채가 나온다거나 방울이 나온다거나 이런 꿈을 경우도 엄청 많죠. 그건 일반인들이 이제 꿨을 때에는 네. 신의 계시를 받는 거죠. 신령님의. 네네. 그렇다고 해서 꼭 제자의 길을 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 꿈을 많이 꾸셨어도 그거를 재우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신을 받아야 될 분인데도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신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재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같은 이런 신당이 네. 이제 제2의 고향이 돼야 되는 거겠죠. 함부로 감히 재운다라는 거, 뭐 누구를 누른다라는 건 할 수는 없지만 네. 대자님이 어떻게 가리키느냐에 따라 네. 신령님의 말을 또 어떻게 듣고 그게 합수거든요. 합의. 제자가 제자도 1년에 한 번씩 진적을 해드려요. 네. 저희 식구들이 제자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요. 신명에 대한 예우를 갖춰가면서 네. 가야 돼요. 그래가면서 바람이 재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무속인 선생님이 꿈을 꾼다거나 무속 관련 쪽으로 꿈을 꾼다는 거는 신꿈이죠. 아, 신꿈이라는 거죠. 네. 왜냐면 대박이라고 저는 몇 번 들었거든요.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거라. 대박인데 네.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 근데 이거 진짜 좋은 말씀. 그냥 꿈만 꿔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네. 그 밥이 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쌀을 씻어서 밥을 해 먹으려면 네. 그 뜸 들이는 과정도 필요한 거고 네. 뜸을 다 들여서 먹을 때 설익은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꿈을 꿨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계셔갖고 대박 나는 경우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항상 제가 촬영을 할 때마다 선생님도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배워야 돼요. 아직도. 저도 네. 무속인의 길을 들어와서 네. 이렇게 신령님을 모셔가면서 네. 정말 솔선수범해서 제가 똑바로 가야 되고 또 움직여가면서 이거를 가리키기까지 가요. 정말 무사한 일들이 많습니다.